바람 좀 쐬고 올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연한 선택들로 인생이 뒤바뀔 때가 있다. 그런 장난 하지 마. 오늘같이 알 수 없는 날에 누군가와의 입맞춤처럼 뭐야? 꿈인가? 꿈이 아니네. 알코올성 치매? 나 아직 23살인데? 말이 돼?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누구랑 내 썸! 분명히 13세 이현우 쪽팔림으로 사봤어. 아, 너무 좋았어. 내 키스를 누구랑 하는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상했다. 아니, 이상할 만큼 좋아버렸는데? 누구였지? 조별 과제로 뭉쳤었던 어제 술집 멤버는 5명. 나를 불편해하는 이지아 선배. 자, 짜나자. 우리 과 인기남 강예준 선배. 야, 뭐해, 형 기다리잖아. 아, 장 갖다 대라고 빨리. 소꿉 친구인 자부랄 한상민. 따대가 뭐냐, 교양업계. 전 박어, 그래야지. 소꿉 친구인 우브라 유설아. 그리고 야, 전 박어가 뭐냐, 쌍스럽게. 왜? 뭐. 입술을 박아야지. 나 이현우까지.
여기 나는 건 컵을 깨뜨리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키스를 한 것까지 뿐이다. 키스한 인간이라 핸드폰이 바뀌었다. 와, 쪽팔려.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지? 내 핸드폰은? 그 사람이 갖고 있고? 비밀번호 걸어놨나? 아, 사진첩! 그건 절대 안 돼! 나 어떡해! 누구였지? 찾아야 할 것 같다, 그 사람을. 내 핸드폰도.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나갈 준비부터 해볼까? 살아있었네? 난 전화 안 받길래 사망한 줄? 야, 그럼 신고를 했어야지. 여기 세트 하나만 주세요. 신고는 헬프를 해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야, 너가 인간이면 좀 도와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된 거지 내가. 근데 너도 어제 취한 거 보니까 사람이지 포기한 사람 같은데?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어제는 사건 사고에 많았지? 사건 사고? 뭐가 이렇게 많아? 저 세 사람 중에 내 키스 상대가 있다. 뭐야, 셋이? 다들 상태가 왜 그래? 옷도 못 갈아입었네? 자연스럽게 어제 일을 떠보자. 강예준 25살. 생긴 것만큼이나 가볍고 가벼운 사람. 이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나밖에 없지. 나 혼자서도 잘하거든? 그래, 너 잘해. 솔플 장인이야. 연애를? 아, 진짜. 아유. 뭐 하는 거지? 씻었어? 안 씻었는데. 아.
좀 그래. 아, 선배. 아이, 자꾸 밥 먹는데 말 거는 건 어느 나라 똥매너냐? 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챙겨 먹기를 귀랑 입이 달렸잖아. 그럼 너는 입만 달렸어. 입은 먹는 용인데? 아, 진짜 아주 네 뚝배기를 다 비워버려야 돼. 발 듣고도 못하게. 자, 아주 깨끗하게 비워줘. 고마워, 선배. 아, 선배는 왜 그렇게 장난만 쳐요? 귀엽잖아. 맨날 이상한 말만 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나니까 오해 안 하고 받아주는 거다?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제야 25살. 표정도 성격도 나에게만 차가운 사람. 나에게만. 복학 후부터 그래왔다. 대화해보자. 어제 일이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선배 미안. 내가 어제 많이 취했었지. 어. 그래도 갑자기 테이블에 올라가서 지축을 흔들면서 막 춤추고 그러는 것보단 양호했잖아? 내가 그랬을 거 생각하면 웅장히 가슴해진다니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나 어제 괜찮았지? 아니지? 어제 지진 났었대. 규모 5.3 정도? 네가 무대를 뒤집어놔서. 조졌다. 재하 선배, 내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진상짓이나 실수한 게 있다면 그냥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대단히 미안해요. 선배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요. 뚝하게 본 거야? 선배! 알았어. 그만 좀 해. 반창고? 그만해. 선배 불편해하잖아. 아니, 어색한 거 싫어서 좀 친해지려. 차라리 통일이 빠르겠다. 선배, 나 왜 그렇게 피해요? 어? 선배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나는 선배랑 친해지고 싶어서. 싫었으면 미안. 너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야?
한상민, 23살. 내 소꿉친구로 요즘 들어 나를 맘먹으려 한다. 제일 간보기 쉬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제에 대해 떠보자. 빠르게 사과 하나 해도 될까? 뭔데? 돈이 없어. 그럼 경찰서 가셔야지. 사랑해. 잘 먹을게. 나도 사랑해. 뭐? 미안, 사과할게. 사랑해. 아, 제발.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보여? 보여? 다들 봐봐! 완전 립스틱 자국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너 연애하는 거 볼 줄은 몰랐어. 언제부터야? 어제 술 먹고 만나러 간 거야? 아니, 그... 너 이거... 길거리에서 잤다는 거짓말이지? 설마... 설마... 설마 너... 그럼 진짜 뭐야? 언제부터인데? 사생활 존중 좀 해라. 에휴, 한상민 또 삐지겠네. 내 말이 맨날 삐져. 우리 같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러냐, 연우야? 옳소. 우리 같은 사이? 우리 같은 사이가 뭔데? 뭐 남매? 형제. 딱 보면 모르냐? 미안하다. 내가 보는 눈이 없었다. 아이, 진짜 처단해버릴까 보다. 야, 근데 너는 왜 연애 안 하냐? 형 없으면 걱정돼서 그래. 해야 돼? 궁금해서? 너도 안 하잖아. 진짜. 어제 키스한 사람만 찾으면 어쩌면? 기다리는 사람 있어. 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잘 먹었다. 이제 다들 어디로 가시나? 난 러브. 러브? 어, 나 알바는 카페. 아, 나는 이현우네. 왜 우리 집이냐? 아치생 덕 좀 볼게. 넌 어디 가냐? 난 찾을 게 있어. 어? 나도 뭐 찾으러 가는데. 뭐야, 둘이서 뭐 찾아? 차키 찾으러 간다, 임마. 연우는 뭐 찾으러 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 사람을 왜 찾는데? 아, 어제 사실...
그래서 누구냐고, 그 오빠라는 사람이. 별거 아니면 나 간다. 나도 어? 갈게. 나도 갈게. 야? 핸드폰 네 거 아니잖아. 허리나. 왜? 나 어제 키스했다? 미친. 누구랑? 아, 그걸 누군지 모르겠어. 와. 나 진짜 어떡하지? 몰라? 네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줄래? 아이, 주둥이라도 갖다 박아봐. 그 정도는 해야 생각이 나지 않겠어? 모르겠으면 일단 나랑 해봐. 야! 아, 개소리 하지 마. 내가 너야? 난 수업 있어서 먼저 간다. 야! 너 발 밟은 거 사고 했냐? 뭔 소리야? 신발 값을 주든지 세탁비를 주든지. 뭐? 야! 아, 제대로 말을 해주고 가야지. 아마도 나는 그때 사랑에 빠졌었던 것 같다. 누구였지? 단서가 더 필요하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아, 방금 옆에서 뭐 촬영한다고 아메리카노 50잔을 시키더라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죽는 줄. 아,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지금 사람도 없는데 내가 잠깐 봐줄게. 아, 진짜? 그럼 후딱 다녀올게.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손님 없었지? 덕분에 살았어. 선배, 진짜 장난 아니다. 방금 한 100명 왔다 갔어. 아, 진짜? 오늘 날인가? 아유, 고생했어. 아, 뭐 마실래? 내가 쓸게. 저는 그럼... 커피 괜찮지? 선배가 내려준 건데 맛있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야? 얼마 안 됐어. 한 달? 한 달이면 진짜 잘하겠네. 선배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그렇지도 않아. 사람 관계는 좀 힘들어. 선배 그런 사람 아니잖아. 친절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한 거지. 왜? 외로워서? 집에서는 항상 혼자였으니까. 뭐예요? 아, 나 따라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인상이 왜 저래? 아,
걸리면 매장당할지도. 미안, 이러고 있으면 금방 갈 거야.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냥 선배 얘기. 아, 맞다. 나도 가끔 그래. 혼자 있긴 싫고 누가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싶을 때. 그치. 누구나 다 그렇죠. 연우는 그럼 그런 기분이 들면 뭐 하는데? 일단 소주 3병을 앞에다 착 두고 한 잔씩 쭉쭉 들이키는 거야. 그래도 좀 심심하다 싶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욕을 좀 먹고 엄마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막 방 빼버리기 전에. 졸려서 그런데 10분만 있다 깨워주면 안 될까? 어? 여기서? 어. 응, 알겠어. 응. 예쁘다. 예준 선배라면 내가 저 입술이랑 키스한 걸까? 어, 내가 줄게. 아니야, 내가 줄게. 해보고 싶다. 야, 주둥이라도 갖다 박아봐. 키스. 아, 미안. 뭐가 미안한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러니까 내가 널 별거 아니야. 아, 맞아. 이거 나한테 있어. 귀걸이? 뭐지? 이걸 왜 예준 선배가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없나 보다. 나도 이제 이래야겠다. 가봐, 연우야.
어제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뭘 찾아야 되지? 기억 좀 해놔라, 이현우! 아, 머리도 아프고 해장라면을 먹고 뒤지든가 해야겠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세요? 안녕. 나야, 생춘이. 아, 놀랬잖아. 물어보면 대답 좀 하라고. 좋았냐? 야, 근데 라면 먹었냐? 와, 치사하게 혼자 다 처먹고. 어, 좀 가. 야, 그리고 방 좀 치우고 살아. 네가 이러니까 맨날 잃어버리고 사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야? 잔소리 할 거면 좀 나가주실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역시 노예 근성이 있어, 안상민. 저기도 줘. 뭐, 이거? 어, 제대로 개봐. 아, 근데 저거 세탁 안 한 건데. 너 발 밟은 건 사과했냐? 아, 신발 값을 주든지 세탁비를 주든지. 근데 입가심 할 만한 거 없냐? 먹을 거? 어딨어? 여기. 오, 이현우. 청소 좀 해야겠다. 너도 좀 치워봐. 언제적이냐? 진짜 개못생겼었네. 나보단 유서린이 더했지.
너만 뭐 어렸을 때 되게 잘생긴 줄 알았나 봐. 너도 보면 우리랑 다를 것 없이 한낱 쭈꾸미에 불과했거든. 어디 키워주신 누님들한테 감사 인사는 못할 망정, 어? 못생겼다고. 이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뜻이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거든. 이때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내가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래전부터. 뭐? 아 미쳤네, 미쳤어! 아 뭔데? 너 부모님 억장이 무너져야 정신 차리겠냐? 여기서 갑자기 부모님이 왜 튀어나오지? 나오셔야 할 때니까 튀어나오지. 뭐라는 거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그래. 너 그 제3금융 같은 거다? 걔가 네 옆에 왜 있겠어? 너 등 쳐먹으려고 임마! 정신 차려. 네 콩이고 쓸개고 각막이고 다 가져갈 수도 있다니까? 와 진짜 어마무시한 여자네 그거? 설인이랑 나랑 같이 출동해? 넌 진짜 애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 말해 말자. 야 같이 보자. 나도 오랜만에 만나. 싫은데 싫은데. 아 좀. 싫어. 아 내놔. 아 싫다. 어야 주둥이라도 갖다 박아봐. 어쩌면 어젯밤의 키스가 너였을까? 뭐하냐? 뭐? 아니 네가 지금 참 내가 뭐? 네가 지금 키스? 너 지금 나한테 키스하려고 했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너 나 좋아해? 아니거든? 아 야 이거 나 받아. 네 거지? 뭐야? 나 갇힌 거야?
저기만 못 봤네? 어떻게 선배가 여기? 괜찮아? 재하 선배? 괜찮냐고. 아, 네. 어, 야, 주둥이라도 갖다 박아봐. 그 정도는 해야 생각이 나지 않겠어? 선배랑 키스? 어, 미안. 닫았어요? 어. 아, 그럼 문 안에서 안 열리는데. 미안. 방탈출 또 시작인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화를 해서 단서를 얻어야겠다. 어, 그러니까 내가 더 미안해. 아,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또 신세를 지게 돼버렸지 뭐야. 그만하지. 네. 여긴 뭐하러 왔는데? 아, 어? 뭐야, 왜 그렇게 놀래? 아니, 나한테 질문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서. 뭔 소리야? 나 싫어하지 않아? 이상한 기분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재하 선배와 단 둘이. 너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진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선배가 사과할 필요는 없지. 내가 오해한 건데. 그럼 왜 그랬는데?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요? 뭐? 선배가 생각하는 거랑 같다고. 왜 웃어요? 그냥. 뭐야.
잃어버린 게 있어서. 나 갈게. 아니, 어떻게? 창문으로. 뭐? 아니, 뭔데? 아, 이 사람은 도대체 뭐고? 어떡할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세요? 설이니? 설이나 너야? 누구요? 아, 설이나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건 거야? 나한테 말해주면 안 돼? 누구냐고? 나 연우, 이연우. 거짓말하지 마. 에? 아니 내가 연우 목소리를 모르겠냐고. 너 진짜 누구야? 혹시... 뭐 여자친구 이런 거 아니지? 나 이현우 맞다고. 네 친구 이현우? 아 그냥 말해. 아 미친년. 아 뭐래 더 미친년이. 아, 증명하면 되지? 허, 해보시던지. 너 어떤 년이야? 너 누구야? 아 이현우. 아 우리 언제부터 친구였지? 아, 넌 기억나? 우리 어제 술 마시면서 일어났던 일은? 내가 테이블에서 잠들었었잖아. 어. 12 곱하기 11. 100.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Who are you? 플리즈 트러스트 미. 이재아의 나이는? 아, 재아 선배. 재아 선배가 25. 인생은? 인생 선택의 연속이다? 아, 너 이현우 아니잖아! 미친, 어디서 자꾸 X야! 자꾸 헛소리 짓거릴래? 야! 아, 뭐래, 이 진짜 정신을. 진짜 짜증나게, 진짜. 뭐, 씨. 아, 너 진짜 이현우 맞아? 아, 그래. 그러면 네가 폰 바뀌었다는 사람이? 어, 네가 전화한 사람이야. 그럼 네가 키스했다던 사람도? 이 핸드폰 주인이라고. 아 그러니까 빨리. 아 빨리 누구냐고. 연우야. 어, 핸드폰 주인 누구야? 네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아니다. 야, 뭐냐니까? 그 사람 좋아해?
왜? 내가 좋아한다면? 누구를? 됐다. 비밀번호 정도는 알려줄게. 아니, 네가 비번호를 어떻게 아는데? 문자로 보낼게. 끊자. 나 누군지 알았어. 그쪽 누군지 알았다고. 우리 지금 만나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니다. 그 카페로 와줄 수 있어? 빨리 갈게. 최대한 빨리 갈게.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처음으로 마음을 전했던 순간이었는데 바보같이 이제 알아버렸다. 이제야 내 마음도 확신이 생겼다. 늦었네. 뛰어왔는데 기다렸어? 장난이야. 별로 안 기다렸어. 힘들었지? 괜찮아. 왜 모른 척했어? 핸드폰 안 돌려준 것도 키스도 다 장난이었어? 선배 맞지? 이런 거 할 사람 선배밖에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장난 하지 마.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맞췄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맞췄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맞췄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맞췄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맞췄다. 결정적인 증거야. 맞췄다.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선배 마음. 그럼 여기까지인 거지 우리.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자, 연우야. 뭐가? 너 좋아한 거 맞아. 나랑 다르게 그냥 밝고 예쁜 너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좋아졌어. 내 마음 부담되는 거 알아. 근데 너랑 멀어질까 봐 말 못했어. 나만 참으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미안해 선배. 그러지 말고 선배가 내 남자친구 해줘. 귀여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모르면 카페 한번 그만둬야 돼. 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어, 그렇게 해야 커피가 더 맛있어. 와. 난 몇 개월을 일해도 어떻게 일이 안 되지? 치. 아, 저기 저 길 건너는 손님 보이지? 응. 아, 저 손님이 오면 오가 50잔 시키더라고. 우린 죽었네? 뭐? 뭐해? 오빠 손님 오잖아. 장난이야. 쫄긴. 빨리 만들어. 나 못해 니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다시 내가 알려줄게. 봐봐.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우리의 하루가 바뀌었다. 이젠 외롭지 않아. 함께니까. 나 누군지 알았어. 그쪽 누군지 알았다고. 우리 지금 만나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니다. 집으로 와주면 안 돼? 빨리 갈게. 최대한 빨리 갈게.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처음으로 마음을 전했던 순간이었는데 바보같이 이제 알아버렸다. 이제야 내 마음도 확신이 생겼다. 왜 이렇게 남루하냐? 뛰어왔으니까. 에이그 멍충아, 그러게 왜 뛰어오냐? 너 맞지? 뭐가? 너 맞잖아, 키스. 키스? 너랑 내가? 응. 아니라고 하면? 뭐야, 발 빼마시겠다?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 기다리는 사람 있어. 나도 기다리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됐어! 이 정도쯤이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됐어! 결정적인 증거야. 됐어!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됐어!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나 좋아해? 진심으로? 아, 진짜 장난하지 말고.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아니야?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냐? 뭐 화를 내고 그래. 화나게 하잖아, 네가. 지금 목소리 커지는 거 너거든?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개고생했다고. 네가 계속 의심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언제부터인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네가 좋아졌어. 아,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 짜증나. 야, 멍청아. 뭐? 말귀는 너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계속 그걸 물어봤겠냐고. 왜 물어봤는데? 나도야. 뭐가 너도야? 진짜 멍청이냐? 아, 못 알아듣겠다고. 나도 그렇다고. 뭐?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너랑. 진짜야? 응. 진짜. 울어? 아니라고. 안 자고 있었네? 됐어, 땡.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뿌링. 아. 안 되겠어. 뭐? 집에 가지 마. 아, 내일 오전 수업인데. 때려쳐. 내 학점은 어떡하고? 내 알바? 와, 너무하네. 아, 모르겠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서로에게 친구로만 존재했을 뿐인 선택을 지나 이제야 알게 된 우리의 결말은 편안하고도 따뜻한 해피엔딩. 누가 알았겠어, 이런 사이가 될 줄. 나 누군지 알았어. 그쪽 누군지 알았다고.
우리 지금 만나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니다. 그 술집으로 와주면 안 돼? 빨리 갈게. 최대한 빨리 갈게.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처음으로 마음을 전했던 순간이었는데 바보같이 이제 알아버렸다. 이제야 내 마음도 확신이 생겼다. 안녕. 안녕. 늦어서 미안해. 이제 알겠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는지도, 그렇게 쌀쌀 맞은 이유가 뭐였는지도. 그리고 어제 키스한 사람이 선배라는 것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성공!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성공!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성공! 말해주면 안 돼? 선배 솔직한 마음. 나한테 왜 쌀쌀맞게 굴었는지, 왜 싫은 척 대했는지도. 내가
그러니까 너를 좋아해서.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 좋아해, 이현우. 나도 좋아해. 근데 진짜 나한테만 못했던 거였네? 막 다른 애들한테는 막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진짜 잘 살고 있었네. 아이 뭐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럼 내 잘못이야? 너 하재매 비밀 연애. 그럼 소문 짱나게 해? 어. 나는 그런 거 적성이 안 맞아. 나는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둘이 만나는 거. 뭐야? 이제 알았어? 응. 나는 발표하고 싶어, 세상에. 연우 내 여자다. 그만해? 아니, 더 해봐, 더 해봐. 그렇게 좋아? 뭐 하냐? 뭐 하고 있었어? 아니, 그니까 뭐 하냐고. 그니까, 뭐 했다고! 아, 짜증나, 진짜, 씨. 나가. 네, 형. 진짜. 네? 좋아? 응. 아, 아파. 어떻게 아파? 아, 미안해. 진짜 너무 아파. 근데 너 때문에 안 아픈 척했어. 미안해. 후회 좀 빨리 후회 좀. 뭐야? 세 살이 누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운명처럼 서로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